되겠습니다. 네, 자 다음은 내일은 태양님께서 네.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. 지금 13,360원이 종가이고 사셨던 게 14,350원이니까 뭐 거의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같이 그 무렵에 사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 들고요. 10%입니다. 산 다음에 며칠 동안 계속 하락해가지고 이거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건지 최근에 한 6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내려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기관이 계속 파네요. 자, 다우 데이터. 이게 이제 올랐던 거 다 내놓는 건지 운영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이 종목도 기업 밸류업 정책에 이제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예, 2월 달에 한때 주가가 15,8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경기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을 알다시피 이제 거의 그 맨 위에 있죠. 이 아래에 이제 다우 기술이 있고 다우 기술 아래에 이제 키움 증권이라든가 핵심 회사가 있으니까 맨 위에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주가가 움직였죠.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갈 만한 회사고요. 예상을 현재 주당 BPS가 아마 3만 한 4, 5천 정도 될 겁니다. 작년 거에 안 나와왔지만은 대체 3만 4천 원이면 현재 주가 13,000원 기준으로 따지면 PBR로 따지면 3배 조금 3.5 정도 됩니다. 대충 계산해 보면. 네. 그러니까 뭐 엄청 주가가 좀 싸죠. 싸고. 근데 대신 이제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이게 차트가 주가 급락했지 않습니까? 보시면 주봉 보고 계시는데 5만 원에서부터 5만 5천 원부터 12,000 원대까지 스트레이트 떨어진 이제 알다시피 종목이 이제 작전의 연루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주식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후유증이 있어서 이런 후유증을 타버리면 예사 기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작전 세력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 못 올라가요.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차트가 지금 그대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아나 차트가 뉘어져 있는데 이건 등락입니다. 일단은 이런 종식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. 일단은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기업의 가치를 봐서 워낙 주가 싼 주식이니까 그리고 그 밸류업 정책 자체가 이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마 5월 달에 이제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올 건데 조금 저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. 아무래도 이거 밸류업 정책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선심성 차원의 좀 강한 투자가들을 위해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쪽을 기대를 했었던 건데 강제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이 없고 어떤 기업들의 자유에 맡기는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강제 그렇죠.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충분히 이거 자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도 수혜를 좀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차트로 본다 한다면 현재 지금 14,500원대 이상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매물층이 워낙 두텁게 퍼진 지점 돼 있고 또 21동 생수도 지금 약간 뉘어서 꺾이려고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 목표 가격 자체는 이런 종목 짧은 등락이에요. 13,000원대 초반 내지는 아래권에서 매수 그다음에 14,200원 정도에서 매도 그런 정도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다우 데이터 어쨌든 간에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흔들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약점들도 있지만 그래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 14,300원 정도 좀 잡으신 상태에서 대응을 잘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